선한 지도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고독이란 우리가 바로 거기에서 끌어내는 근거요. 선택적 존재의 자유 근거입니다. 고독의 상실과 박탈은 삶의 토대가 허물어짐입니다. 실존의 근거까지도 빼앗기고 유린당하는 현실은 개별 민중의 정체적 삶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선별 없이 온갖 사태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야만 하는 강박증의 시대에 정치, 경제 매체에 대한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해야만 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을 들어야 하고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되는데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홀로 있음이라는 명상적, 수양적 가치가 어느덧 부정적인 가치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성과 감성적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알베르 카뮈는 모든 것은 단순하다. 만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 유행되다시피 했지만 지금은 그러한 삶의 태도조차도 지나가는 바람이 되었습니다. 카뮈는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광대한 고독이 세상의 깊이를 헤아려 줄 수 있을까? 고독은 사태를 관조하게 합니다. 깊이를 잃게 해줍니다. 세계 전쟁과 폭력, 정치적 행위가 마치 절대적 진리인 양 말을 걸어올 때 주체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정치의 공적 영역에서 개별 민중의 삶은 통째로 사사와 프라이버타이제이션 됨으로써 정치 경제적 객체로 전락하였습니다. 정치 경제적 영역에서 개별 민중의 삶은 국가나 정부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기실 지도자로 세운 적이 없지만 새로 바뀌면서 생활세계는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언제 그에게 대표 자격을 주었다고 마음대로 개별 민중의 삶을 사적으로 소유한 듯이 주무르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에게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 개별 민중을 위한 선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머슴처럼 개별 민중을 위해서 일해주기를 바라지만 대통령은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개별 민중의 자유, 정치 참여, 생계, 살림, 이웃 나라와의 동등한 협상, 국방 등을 전부 사사화해버린 것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시끄러운 소음만이 남는다. 개별 민중의 일부가 잠시 빌려준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이라니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뮈의 말을 빗대면 결국 개별 민중은 삶의 이방인, 정치의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선한 지도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국가나 정부 그리고 대표자로 자처하는 이들이 표현하는 형식은 모성적 콜라주 공간을 가리키는 시적 언어로서의 세미오틱인 것 같지만 내용은 남근적 남성중심주의 가부장주의입니다. 그러나 변두리 공장지대들을 눈으로 보고 나면 우리는 자신이 영원히 오염된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자신이 그들의 삶의 책임을 느끼게 한다. 카뮈의 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방출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일본을 향해 비난할 줄 모르는 무책임한 정부는 개별, 민중의 생명까지도 사사화한 곳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는 일부 국민의 생각 없음은 더 큰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세상에는 이상주의자들이 있어서 만사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민중이 이질적인 삶, 차이의 시공간을 빚어내기 위해서 대타자 오토로 작동하고 있는 상징계를 타파해야 합니다. 신입피아인 기표가 신입피아인 기획보다 크다는 것은 기표로 엄습하는 권력 욕망, 억압이 주체에게 강하게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선의 경계가 겨우 주체를 보호할 수 있는 장벽이 되어줄 뿐입니다. 이때 주체는 욕망의 억압 장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신입피아인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것이야말로 본질이나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 위에 생각을 하지 않으면 끝끝내 개별 민중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기원이 되는 삶이 시간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삶의 시원적 시간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기계의 시간, 정치 권력이 사사화한 시간에 포섭되면 주체가 향유할 시간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기계가 사사화한 시간은 태초의 시간이 아닙니다. 누구도 사사화할 수 없는 삶의 시간을 창조하는 시간은 정치 권력자, 자본가들의 시간과는 이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의 시공간, 침실의 시공간, 교육의 시공간, 식당의 시공간이 사사화되었기에 시원의 시공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내 시간, 지금의 내 공간이 시초의 시공간입니다. 사사화로부터 탈주하는 실존이 이 시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